자, 5-6 목재 철근 유압장치 로프. 자, 유압 나왔죠? 네, 제가 좋아하는 유압장치. 스케줄을 한번 볼게요. 차 지나가고 유압, 배 지나가고 유압, 차 지나가고, 차 지나가고 유압 움직이고, 그 다음 배 지나가고 유압 움직이고, 다시 차 지나가고. 지지할 때가 좌우에 각각 3개씩 있고요. 배가 골고루 분산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다리를 통째로 들어올리라,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죠? 도로는 18개 딱 맞춰서 18개를 준 거겠죠? 그죠? 딱 18개죠? 그러면 이쪽에 멀리 점이 하나 있는 걸로 봐서 로프를 끝에다 걸어라 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. 그럼 여기 가운데다 철탑을 하나 세워서 철탑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너무 낮죠? 한 칸 더. 좋아 좋아. 양쪽에 다 이렇게 해서 로프를 꼭대기로 걸어줍니다. 그런 다음에 도로를 들어 올리면 되는 거죠 이제. 이렇게 해놓고 여기 어디다 걸어야 되는 가운데 쪼개지니까 가운데는 있으면 안 되고 로프로 여기를 걸어서 여기도 로프를 걸어서 여기를 또 찢어 여기를 또 찢는 거지. 여긴 찢지 마. 힘 없어. 이렇게 하고 도로를 통째로 들어 올리는 걸로. 이게 되려나? 이게 되려나? 보강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?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?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걸어서 끌어올리는 걸로. 로프가 끊어질 것 같은데? 로프를 여기다 걸어. 여기다 걸고, 여기다 걸고, 세 번 걸어. 그럼 짱짱하지? 1, 2, 2. 아니다, 아니다. 이게 2고, 이게 1이지. 로프를 복사해서, 이쪽에도 똑같이. 이건 지워버리고, 2, 2, 2, 2, 2, 1, 1, 1, 1. 1, 2, 2. 그래서 유압장치를
여기다 걸어주는 거지. 이렇게 밀어. 조금만 밀어. 10%만. 10% 너무 조금인가? 이렇게 걸어서 10%만 미는 거지. 유압은 1. 어, 맞아 맞아. 유압은 1. 유압은 1. 오케이. 되려나? 택도 없네. 여기가 부러지네요. 부러질 때 어떻게 한다? 보강한다. 하중이 높다는 얘기죠. 스틸을 걸어줘야 될 것 같은데. 스틸을 두 칸씩 스틸을 한번 걸어보자. 여기도 스틸을 걸어보자. 잡힌 대로 스틸을 한번 걸어보자. 오. 오, 튼튼해. 튼튼해. 이거 들어 올릴 수 있을까? 오, 들어 올려. 아, 조금 더 많이 들어야 되겠다. 20%. 아, 쫄깃쫄깃해. 아, 흔들리는 거 봐. 와, 아, 심장 쫄깃해. 좋아. 아주 짱짱해, 들어 올리고, 배 지나가고. 이거 들고 있으면 좌우 밸런스가 또 맞아야지. 아, 그거 생각을 못 했네. 좌우 밸런스를 어떻게 맞춘다? 좌우 밸런스를 맞추려면 로프를 이렇게 걸면, 좌우로 잡아주지 않을까? 로프가 끊어지려나? 아, 로프 끊어지네. 아, 그럼 로프를 조금 더 길게 걸어야 된다는 결론인데. 로프 하나만 걸면 로프 건쪽으로 넘어지겠지. 로프 이렇게 약간 늘어지게. 이렇게 11111122. 로프의 길이에 여유가 있으니까 안 끊어질 거야. 그렇지, 안 끊어지지. 난 천재지. 이대로 내리면, 어? 아, 내릴 때 충격으로 깨지는구나. 그럼 뭐 여기다 하나 더 걸어. 그러고 다시 내리고. 아, 내릴 때 충격으로 여기가 끊어진다. 그럼 내릴 때 충격이 여기 전해지지 않도록 하려면,
돈이 남으니까 로프를 여기다 걸어봐. 여기다 걸어봐. 그렇지. 아, 여기 부러지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. 아, 요거다 요거. 여기에 H빔이 한쪽만 있고 한쪽은 없나? 그렇죠. 한쪽만 있고 한쪽만 없었죠. 오케이. 들고 배가 지나가고 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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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고. 그렇지. 야, 약간 기울여서 보니까 이쁘네. 이렇게 해서 레벨 완료했습니다.